자, 반갑습니다. 방금 특강을 했고요. 또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자, 2022년 5월 11일. 자, 오늘 수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6시 35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목이 좀 아파도 한번 해봅시다. 자, 힘응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보혜, 이 보혜 외력이, 자, 보혜 외력이 작용할 때 이 힘 모멘트에 의해서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을 힘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는 이 비례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 그 크기는 중립축으로부터 응력을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힘응력입니다. 보의 외력이 작용할 때 이 힘 모멘트에서 키포인트 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키포인트 발생하는 응력입니다. 중립축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힘응력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 나왔고요. 따라서 B는 I분의 NY입니다. 자, 여기서 M은 부재 단면의 힘 모멘트입니다. X의 함수입니다. I 중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자, 등단면 부재는 상수가 되겠죠. Y는 Y의 함수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는 형상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찰하셔야 돼요. 최대 힘 응력은 맥스는 I의 맥스, Y의 맥스. 즉, I분의 Y는 Z입니다. M, 맥스. 이게 뭐예요? 단면 계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대 힘은요, 어디? 양 끝이겠죠. 따라서, M max 8WL 최고, X는 2분의 L이다. I 12분의 BH3승, Y max 가장 끝단이죠. 2분의 H, Z는 Y max의 분의 I죠. 분의 BH제곱 맥스 Z분의 맥스 6분의 BH제곱 8분의 WL제곱 옆으로 하면 4BH제곱 3WL제곱 나오죠? 자, 힘응력의 특징입니다. 힘응력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합니다. 1차 직선 변화입니다. 최대 힘응력은 단면의
연달 양쪽 끝입니다. 발생합니다. 최소 희망력은 단면의 중립축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번 첫 시험에 힘응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정의, 보의 외력이 작용을 하면 이 힘 모멘트에 의해서 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는 응용을 의미합니다. 중립축부터 응용하실 때 그 전까지 필요합니다. 힘응용은 I분의 MY 중립축에 대한 단면입니다. 부재 단면의 힘 모멘트. 이거 힘 모멘트 나오잖아요. 따라서 최대 힘 응용은 맥스 8V를 해주고 왜? 이거잖아. 맞죠? 나오죠? 힘 응용의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그리비하고 최대 힘 응용 발생. 안녕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